영상들은 우리 심피디님 없이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프로 잡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차량도 요즘에 많이 출고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ABP 컬러 촬영합니다. 자, 외장 쪽 어떠신가요?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외장 쪽 비교해주세요. 아트폰 글로벤 하이리무진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과 전후 바디킷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신PD님 없이 혼자 촬영합니다. 왜냐? 디테일하게 뭔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보다는 영상 쪽에 더 많이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열 쪽 어떤 내용인지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코튼 베이지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코튼 베이지 그리고 새들 브라운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죠. 하지만 본 차량 어떠신가요? 이렇게 요트 같은 분위기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아트폰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큰 자랑이자 특징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보조 모니터는 왜 다냐? 즉 일렬에서 후석에 모니터를 컨트롤 해주고 보조석 승차자도 장거리 운행 시에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 에어백 작동 시에는 프라겟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풀 트리밍 어떠신가요? 디테일하게 보여드립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잘 어울리고요. 한 가지 기능적인 부분, 냉온 커블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데요. 여름에는 냉,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를 유지할 수 있는 냉온 커블러가 1열에 2개, 그리고 후석 쪽에 2개가 달려있고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냉온 커블러가 동일한 부품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 오, 리얼 카본 핸들이 되어 있네요. 손의 미끄럼 방지, 땀 차는 것을 방지하고 D컷으로 되어 있고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감각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아트원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컬러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아트원 고의 컬팅 자수, 그리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보조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훨씬 덜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차분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바닥 쪽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발 놓는 포지션에도 뭔가가 장착되어 있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컬러가 장착됩니다. 라인 매트는 여러 색상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바로 취향 존중이죠. 자, 어떠신가요? 1열 쪽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림 베이지 컬러의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 12.5인치 보조 모니터와 냉온 커블러, 그리고 리얼 카본 핸들이 접목된 모습. 과연 이것이 카니발인가 싶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2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추는데요.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을 딱 밟고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바로 요트 바닥이죠. 평탄함이 요트 바닥인데요.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하고 청결 유지가 너무너무 유리하죠. 자, 여기에 다른 매트를 깔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것은 바로 운전석 뒤쪽은 앞보기,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뒤보기, 일명 스위블링 시트가 되어 있는데요. 아트원의 회전 시트의 특징이 있죠. 한 레바로 전후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된다는, 현재 2코 출원 중에 있고요. 자, 바깥쪽에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립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깔끔한 마감. 더불어 회전 시트는 안쪽에 레바를 이렇게 밀어주면 회전이 되는데 조수석 쪽에 회전 시트를 해놨습니다. 자, 아트원 회전 시트의 가장 큰 특징은 깔끔함도 있지만 회전을 했을 때 순정 상태의 높이와 동일하다는 사실. 자, 2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2열, 3열 풀 트리밍,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달리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그리고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방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축도 비칩니다. 상부축 역시 풀 트리밍과 동일한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고요. 센터 쪽에는 샤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비춰봅니다. 자, 어떠신가요? 깔끔한 금형 제품이고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잡소리 없음. 그리고 센터 쪽의 컬러는 베이지를 선택을 했네요. 센터 쪽은 베이지와 블랙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 색상의 변화, 더불어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정말 여름철에 중요합니다. 자, 아트원의 자랑 또 하나가 있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인데요. 즉 핸드폰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도 음향을 들을 수가 있고, 무시동 상태, 즉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센터 쪽에 버튼만 눌러주면은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고 웰컴등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금형 제품이고요. 이렇게 도장으로 마감을 해서 상당히 깔끔하다는 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잡소리 나면 안 되죠. 자, 어떠신가요? 상부에 이렇게 하이루프 구성 요소 살펴봤고요.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풀 트리밍과 회전 시트, 요트 바닥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차량은 222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후속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측면 쪽 비춰봅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큰 장점이죠. 상부에 보조 제동등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고요.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는 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마크,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아래쪽에는 바디킷과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후석 쪽의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실내 쪽도 차분히 비춰야죠. 042825의 실지 로고, 아트원 본점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풀 트리밍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완벽 개방이 안 되죠.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상부 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DMB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와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바닥 쪽에는 로우 브라운 노트 바닥,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아주 멋진 원목 옷걸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4열 싱킹 공간도 보여드립니다.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 위에 3D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짐 적재 시 이물질 등을 차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이스로는 그대로 싱킹 시트가 유지된, 말 그대로 222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카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이상적인 9인승에 많은 혜택을 포함한 차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우리 신PD님 없이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프로 잡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그리고 계약 주시면은 한 달 늦어도 두 달 이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현재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는 선주문 차량들이 속속 입고되고 있습니다. 자, 빠른 출고도 중요하지만 아트원에서는 AS가 없는 완벽한 출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